가고 싶은 나라. 제 어릴 적 꿈은요, 가수였어요. 근데 친구 어떻게 하다 친구 대신으로 CM송을 하게 됐는데요. 그 중에서 가장 기억나는 CM송은요, 웃지 마세요. 아싸 아싸 뒤집어요. 아싸 아싸 후라이팬. 몰랐지? 놀랬지? 요렇게 편리한 걸 아싸. 청아바라 12번 미국 대표 황유선 양의 노래 회전 목마를 들으시겠습니다. 나의 방황 속에 비록 내게 돌아왔었지만 식어버린 너의 눈은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나를 바라보던 어제 너무 서러웠었어. 저기 도는 회전목마처럼 그 자리만 돌다 아무 목적 없이 돌아오는 나의 방황은 끝없는 따스하던 향기로만 들며 사랑 노래를 불러주던 그 모습 그대만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 난 이제 알았어. 따스하던 향기를 맡으며 사랑 노래를 불러주던 그 모습 그대만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 난 이제 알았어. 언제나
대학가 이제 참가 번호 지금 12번이었는데 미국에서 오신 황유선 양의 노래 회전목마였는데요. 네. 아주 모습이 그 생머리, 긴 머리, 긴 예. 생머리가 아주 굉장히 인상적입니다. 저도 옛날 그 대학가 때 그 긴 생머리 마치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. 아 그때 머리는 그랬었어요? 뭐 얼굴은 아니에요? 얼굴까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몸은 버리실 거예요? 얘기하는 취지가 많이 차이나요? 글쎄 뭐 속 내용은 모르지만 아이가 얼핏 보기엔 좀 그런 것 같은데 굉장히 그 아주 그 이렇게 머리가 진짜 옛날에 생머리였었어요? 저는 생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전설의 고향분이더라고요. 구미호머리. 네 이렇게. 네. 아 그때 머리가 네. 이따가 아마 어쩌면 나올지도 몰라요. 아,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. 네 옛날 제 모습도 나올지도 몰라요. 지금 불안해요. 오늘 네. 저 선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. 예. 자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 이제 두 팀 남았습니다. 아, 두 팀 가운데서 13번, 14번 이렇게 나오는데 이번에는 참가번호 13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.